차오 간짠 레시피. 먹다 남은 대패 삼겹살이 있어가지고요. 예. 허브 솔트. 요새 이렇게 깨서 쫙 뿌려주시고. 야채에 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물렁뼈니까 그냥 하려고요. 잘 그거니까 이렇게 해서 좀 놔두고요. 마늘 양념 필요 없고요. 여기다 이렇게 쪽파하고 청양고추 이렇게 말아가지고 불 거거든요. 양념을 그래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까 소스 그거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워서 드시면 색다른 맛이 나요. 그 싱겁다 싶으면은 제가 그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하실 때는 기름이 이렇게 붙으니까 나중에는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참기름만 살짝 둘러서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야채도 지금 간이 안돼 있고 고기에만 아까 저기도 뿌렸잖아요. 후추를 쫄쫄 그래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드세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노릇하게 튀어가지고요. 아까 솔트 뿌렸는데 싱겁지는 않거든요. 그러는데 혹시 또 몰라서 여기 고추하고 양파, 나 간장 좀 넣어갖고 양념 좀 했거든요. 여기 소스에다가 제가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배가 지금 많이 고프거든요. 너무 맛있어. 저번에 했던 것보다 더 맛있어. 아삭하고 매콤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